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내 신생아 1명당 한 달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. 강원도는 조례가 시행된 3월 8일 이후 신생아는 출생신고 시 수당 신청을 하고 3월 7일 이전 출생아는 읍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1, 2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육아기본수당은 1년 단위로 재신청을 받고 출생 후 48개월까지 지급됩니다. 강원도는 올해 육아기본수당 예산으로 1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